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오빠도 너무 효자로 살지 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또안 믿겨져? 부모 말이라면, 특히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보는 오빠 얼마나 순진하고 한심해 보이는 줄 알아? 정확하게 말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 보내줄게. 확인해봐. 이게 뭐야? 할머니야. 할머니 장례식 직전에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똑똑히 봤어. 그럼 할머니 장례식은? 당연히 가짜지. 엄마가 쇼한 거야. 오빠 진짜 몰랐어? 난 태우 오빠만 모르고 오빠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나 이런 무서운 집에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엄마가 할머니를 감금하고 죽은 것처럼 장례식까지 치르는 집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살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오빠, 난 엄마가 정말 너무 무섭고 끔찍해. 그러니까 오빠, 나 여기서 조용히 치킨 집하게 해줘. 나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왜? 어머니. 아니, 안 들어오고 뭐해?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너 술 마셔? 네. 잘하는 짓이다. 안 마시던 술 마시고. 너 이혼 소송 중에 그러고 다니다가 기자들한테 사진이라도 찍히면 어떻게 돼? 빨리 들어와. 근데 어머니. 왜 또? 대인은 파리에서 잘 지내죠. 그럼 잘 지내겠지 뭐. 기집애 들어와서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속이 상해서 죽겠다. 할머니는 잘 계시겠죠? 너 오늘 왜 이래? 그럼 하늘나라에서 아버님하고 잘 지내시겠지. 일전에는 내 꿈에 나타나셔서는 날 이렇게 노려보시더라. 너 이혼시켰다고. 내가 죽어서도 네 할머니 볼 면목이 없어. TV 라이브에서는 위자료를 얼마를 요구할지 아예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술 마시고 다녀야 되겠어? 빨리 들어와. 네. 먼저 주무세요. 형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접견 허락해줘서 고맙다. 왜 왔습니까? 너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게 있어서 왔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볼 정도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싫었니? 감정적인 대화하지 마시죠. 좋은 감정 없으니까. 승계 작업 방해하고 장학재단 이용해서 차명으로 주식 사모을 정도로 나를 주저앉히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회장이 되고 싶었어? 전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합니다. 그럼 여기엔 왜 들어와 있는 건데? 형이 저를 잡아넣었잖아요. 회사 간 일이야.
역시 형은 멋있으세요. 형은 아마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울 때도 멋지게 죽겠죠? 비아냥거리지 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형은 제 말 안 믿잖아요. 제가 정말 자리에 욕심 있는 놈이었으면 애초에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돌아온 건 오직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시니? 나도 다 알고 왔어. 이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 제가 왜 말해줘야 합니까? 나도 할머니 손자야. 그래서요? 할머니 손자라서요? 또 감금하시게요. 태호야. 또 버젓이 살아계신 할머니 장례 치르시게요.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몰랐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니까. 할머니 어디 계시니? 형은 큰어머니와 할머니가 물에 빠지시면 누구 먼저 구하실 겁니까? 형은 큰어머니를 단지 어머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믿고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마치 오리 새끼처럼요.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걸 무조건 엄마라고 믿는 습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공청소기든 크리스마스 트리든 엄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를 쥐고 흔들면서 태산을 쥐락펴락하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형은 그저 어머니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잖아요. 큰어머니가 할머니 말고도 회사에 또 어떤 짓을 했는지 형 정확히 아세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내게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내 할머니시고 어디 계시니? 이젠 내가 편하게 모실게.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아주 뜻밖인 곳에. 제가 자주 가던 곳에 계신 걸 저도 몰랐습니다. 불효 막심하게도. 그게 어디니? 그만하세요. 할머니는 형 안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사업 실패로 좌천당한 강진범 회장이 방직공장 격려였던 장숙향 여사를 만나 결혼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며느리의 출신이 부담스러웠던 태산 측에서는 저 그만 보십시오. 따져 봐. 무슨 말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어. 그 강진범 부회장이 살아 있을 때 형이었던 강진범 회장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은 사내 공공연한 저런 섬유 언론사 주제 저것들이 정말. 아, 저 그만 보십시오, 사모님. 따봐. 지금 수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를 해? 내가 왜 준비를 해?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나가. 예? 나가라고 새끼야! 너 엄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미쳤어? 어머니, 지금까지 회사 돈을 얼마나 빼돌리신 겁니까? 뭐? 해외에 23개나 되는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도대체 뭐 하신 거냐고요? 태민아. 회사가 어머니 개인 소유물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꾸미실 수가 있냐고요. 이러면 회사를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내가 뭐가 돼요? 저기 태민아, 진정하고 엄마 말 좀 들어봐봐. 저 더 이상 어머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놓은 일들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할머니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할머니가 뭐? 할머니 살아 계시잖아요.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어머니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부회장님, 저는 새끼가 아닙니다.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하지 마십시오. 그럼 4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서운합니다. 가세요. 부회장님께서 모르시는 게 사모님의 페이퍼 컴퍼니 아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전 이곳에서 부회장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절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전 부회장님이 막 태어나 강보에 쌓였을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